네, 아이템 없다 그러니까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그 머지 포인트 사기 사건 네, 네. 좀 다뤄달라고. 아, 그,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머지 포인트 사기 사건은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내일 아침에 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네. 할 예정입니까? 잠깐 다룰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막보기만. 그게 뭔지 그냥 살짝 설명해드리고. 맞아요. 네, 좀 괜찮은 주제 같아요. 아니 요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게 백브리핑 때문에 좀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네,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솔직히 그 이신과 함께 3프로TV 없을 때는 네. 그냥 손에 잡히는 경제가 전국의 경제 방송 다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자, 얘기 드릴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네. 라이브 방송을 한다. 이제 우리 김프로 형이 야 우리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그래도 너는 그 아침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동료 아니냐. 그러니까 손경제 시간은 우리가 안 파먹을게. 그래서 감동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원래 처음에?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 8시 25분 하겠다. 안에는 끝내주겠다. 딱 이틀 그렇게 지키더니 하여튼 MBC에서는 좀 미워하고 있어요 3프로TV를. 제가 중간에서 아주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 내가 왜 했죠? 네. 자 오늘 준비해오신 예, 주인장 브리핑. 오늘은 그 미국의 인프라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 상원에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뭐 새벽에 뉴욕 증시도 오르고 굉장히 관심들이 높던데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 뭐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번에 통과된 그 상원에 통과된 그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프라 펀드, 인프라 법안이 인프라 예산 법안이니까 당연히 도로 뭐 다리 놓고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철도 뭐 화물 뭐 이런 거 이제 항구 현대화하고 상수도 시설도 현대화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인터넷 광역 통신망도 개설하고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인데 나보고 계획 세우라고 해도 나도 이렇게 세웠겠네요. 그렇죠. 아주 전통적인 뻔한 인프라. 인프라 예산안이고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1조 2천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는 한 1,400조 원 정도인데 이것도 12년에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12년간. 그러니까 게다가 그래서 매년 하는 거는 훨씬 작을 거고 신규 지출로만 따지면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한 5천억 달러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인프라 이 예산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나마 통과가 된 게 이거는 워낙 미국의 인프라가 낙후된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의 도로들 별로 안 좋다고들 합니다. 가보시면 미국의 도로도 안 좋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국가 인프라 경쟁력 순인데 보시면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네덜란드, 홍콩, 스위스 쭉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한 6위쯤 돼요. 그런데 미국은 13위니까 인프라가 좀 후지긴 많이 낡고 후졌다. 미국이. 진짜 운전해 보면요. 네. 덜컹덜컹합니다. 도로가 도로가 정말 덜컹덜컹하는 도로가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도로는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미국 이게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정부 예산이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구도가 있으니까 네. 야당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상원에서 좀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야당 상원에서 협조를 해줘서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50대 50의 상원 구조인데도 한 열 몇석이 그 공화당에서도 이제 찬성표를 던져줘서 무난하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네. 상식적인 인프라 투자잖아요. 예, 예. 그거 말고 원래 이제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1조만 딱 떼서 한 거고 나머지 지금 3조 이상의 인프라 예산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복지 예산, 네.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교육 예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예. 규모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발표해요? 그건? 이미 계획은 돼 있어요. 원래 계획은 돼 있었는데 이게 약간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요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 의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게 하원이고 위에 있는 상원이거든요. 상원은 딱 50대 50이네요. 상원은 딱 50대 50이고 딱 하원은 50, 그렇죠. 50. 하원은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은 뭐 이렇게 통과되겠죠. 통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상원이 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그 야당이 공화당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야 무슨 예산에 이렇게 돈을 뭐 교육에 이렇게 신재생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좋아했던 그냥 도로 네.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하는 인프라 펀드는 인프라 예산은 그나마 좀 기존의 공화당도 조금 친숙하니까 그것만 떼서 그것만 떼서 상원에 먼저 합의를 한 거고 이제 본 게임은 이 3조 5천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인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계획은 예산 조정 제도라는 걸 시행한다는 거예요. 예산 조정 제도? 예산 조정 제도가 뭐냐면 이게 미국에 있는 독특한 법안인데 이제 예산안을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야가 막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산안이 그래도 여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종의 하이웨이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조정 제도라는 걸로 신청한다. 하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왜 의회에서 책 읽어주면서 계속 이제 질질 끌면서 네, 그렇죠. 이제 시간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조정 제도를 신청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필리버스터가 금지돼요. 그럼 예산안이 통과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무조건 조정안을 만들고 물론 거기에서도 그런 건 있습니다. 계속 예. 수정안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 수는 있으나 예. 어쨌든 예산 조정 제도로 한번 이걸 트랙을 태우면. 예.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51표만 받으면 되니까 지금 50대 50이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원에서도 이번에는 통과가 됐지만 이거는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법안이고 규모도 너무 크고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유동성도 많이 풀렸는데 네.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될 때냐. 그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표의 이탈표도 나오면 안 되고 공화당에서도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에서도 한두 표는 더 나와줘야 돼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과제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죠. 상원에서 50명이 공화당이 다 반대해도 네 반대하면 만약에 50대 50 그대로 나오면 이 그 상원의 위원장을 지금 부통령이 겸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통과될 수는 있을 거예요. 딱 50대 50으로 나오면 근데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는 기권하겠습니다. 내 양심상 차마 찬성 못하겠습니다. 나오면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무슨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이게 보니까 그런 예산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게 트럼프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네. 에너지 이런 거 싫어하고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복지 예산 전형적인 민주당의 예산이잖아요. 복지 예산 돈으로 표 살려고 한다고 비판하겠죠. 그런 것도 싫어하고 교육 사업을 훨씬 늘려야 된다 이런 것도 네. 좀 논쟁적인 법안이고 그래서. 아, 이게 두 번째 3.3조 원 이상의 이 인프라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굉장히 정치. 그래서 오늘 기사들을 보면 뭐 이제 드디어 바이든의 정치적인 승리다. 뭐 이렇게 해서 인프라 펀드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앞으로 해야 되는. 이 두 번째 남아있는 인프라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본 게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나온 기사들을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조정 제도라는 걸 일단 신청을 했거든요. 예. 일단 띄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조정 제도로 실제로 표결이 어떻게 되느냐. 상원에서. 예산 조정 제도로 신청하는 건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신청하는 법안 정부에서 신청하는 거죠. 하면 이거는 네. 건들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네. 갈 거다. 네. 근데 이제 그걸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법안은 하원을 통과 미국은 이제 하원 상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올려서 둘 다 이제 통과돼야 법안이 통과되는 건데 네. 이번에는 특이하게 다 상원 먼저 시작됐어요. 상원 먼저? 상원 먼저. 이 법안이 다 상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 제도는 예. 상원에서 먼저 해도 되고 하원에서 먼저 해도 되고 마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표에 드렸다시피 예. 하원은 자기들이 어차피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은 별로 걱정이 안 돼. 바로 상원으로 일단 상원 먼저 통과돼야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그걸 띄어내서 1조 달러의 진짜 전통적인 인프라 예산은 합의를 통해서 야 이것만 일단 해줘라. 네. 그래서 그건 일단 통과가 된 거고 나머지 좀 논쟁적인 신재생 교육 뭐 이런 그 인프라의 예산들은 우리가 힘으로 한번 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정치지도까지. 네. 우리는 상원 하원 하면 안 될까요? 상원 하원. 뭐 그래도 되게 약간 그게 다르죠. 대표성이 다르죠. 이게 옛날에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귀족주의 문화가 남아서 그런 건데 이제 하원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남는 거고 상원은 각 주별로 무조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국민의 대표는 하원이라고 하고 예. 약간 상원은 뭔가 이렇게 좀 예전 원로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우리도 상원 한번 왜 상원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 이진우를 국회로 뭐,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댓글 가끔 올라와요. 이진우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 제가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네. 근데 그 국회의원이 돼도 그럼 3프로 TV 하고 여기서 월급 받을 수 있냐?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나? 어차피 국회 일 안 하잖아 별로. 그래서 그 세비랑 뭐 이런 거 좀 계산해 봤더니 네. 의원 세비를 또 의원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라대요. 하여간 생활비가 빡빡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건 네. 조금 논의 얘기지만 원래 정치인인데 국회의원인데 뭐 부처 장관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밥을 먹으면서 네. 장관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다섯 배 정도 좋은 것 같대. 장관이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많고 어디 가면은 줄 서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다섯 배 정도 좋다. 다섯 배 정도 좋다. 자기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그럼 장관이 더 좋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 국회의원은 안 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열 배쯤 좋다고 생각하네.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좋답니다. 왜 이렇게 좋냐고 하니까 물론 뭐 다 편차가 있겠으나 그 분의 설명은 책임은 없고 지적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대. 책임은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국회의원도 한번 면책 특권도 있고. 근데 맨날 지적하고 누가 어디 나오라 그래도 그냥 안 나가도 그만이고.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 되고. 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근데 사람들이 막 또받들여주고. 어. 그렇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뭐 다른 거 해도 무조건 월급 많은 걸로. 네. 자, 다른 소식 하나만 더 해주시죠. 예, 요거는 재밌는 외신이 하나 떴길래 그러니까 중국의 지리 자동차하고 르노 자동차, 유럽의 르노 자동차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런 이제 외신들이 있길래 이게 좀 관심있게 제가 보고 있는데 중국의 지리와 르노가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러니까 원래 르노가 중국에서 둥평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근데 완전 실패했죠.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2% 안 되는 수준이어서 완전 실패했고 작년에 철수하기로 이미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리 자동차라는 파트너를 새로 잡아서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건데 그래서 르노가 중국 파트너를 바꾼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노하고 지리 자동차가 같이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차도 개발하고 예.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이제 지리 자동차의 판매망으로 판매도 하고 또 지리 입장에서는 유럽에 이제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지리가 지금 중국에서 중국 브랜드로는 1위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지리가 근데 지리 자동차가 눈길을 끄는 게 요 네. 얘기와 함께 외신에 나온 게 뭐였냐면 르노 삼성 있잖아요. 한국의 르노 삼성. 예. 한국의 르노 삼성이 그 지리 자동차와 볼보의 자회사인 링크앤코라는 새로운 자회사가 있어요. 예. 둘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예. 요 회사하고 손잡고 친환경 차를 만들기로 했다. 요게 포함돼 있어요. 지리의 자회사와 네. 우리나라의 르노 삼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르노앤코가 지리의 자동차 지리의 자회사인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게
원래 지리 자동차가 볼보로 인수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회사잖아요. 예, 볼보를 그때 예. 2조 원 두고 인수해서 그때도 뭐 이제 포드에서 인수해서 뭐 떠들썩했는데 그때 다들 걱정한 게 중국 자동차가 인수하면 볼보의 기술력을 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당시에 볼보가 그냥 중국차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지리가 그 표방했던 게 볼보 바이 보이. 볼보. 볼보는 볼보가 운영한다. 그리고 볼보의 지적재산권도 다 볼보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수만 하지 우리가 다 안 뺏어오겠다. 이걸 되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볼보가 그 이후에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리 자동차 입장에선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인수했어. 인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볼보하고 지리 자동차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게 리디앤코라는 회사예요. 아. 여기는 볼보의 기술진이 대거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볼보와 지리가 합작해서? 합작해서. 지리가 볼보 인수했다면서요? 볼보를 인수했는데 그래도 회사는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작한 거랑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합작한 별도의 회사를 만든 건데.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합작회사니까 볼보의 기술진이 대거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즘 지리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드앤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게 리드앤코 03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볼보와 지리가 만나서 낳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걸 보시면 이게 링크앤코 01 모델인데 우리로 치면 약간 소형 SUV. 근데 디자인들 다 잘 뺀다. 저 이 사진 보고 야 이거 중국차 같지가 않다. 저기서 어디서 어디에 저기서 차이나풍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리드앤코 09거든요. 제일 최근에 나온 모델인데 예. 이거는 지금 볼보의 SUV 모델이 그 CX9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거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쓰고 예. 엔진도 그대로 쓰고 해서 사실상 볼보 같은 그런 차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이 굉장히 요즘 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판매 증가율, 리드앤코 판매 증가율이 중국에서 중국에서만 팔리는 차들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50%만 이렇게 판매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수출 모델용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 해외에서 지금 얼마나 팔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왜 안 들어옵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 들어올 가능성 왜냐하면 있어요? 지금 예. 리드앤코하고 지금 르노삼성하고 이번에 손잡고 친환경차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게 지금 리드앤코에서 나온 차들이거든요. 이런 차들을 만든 회사와 네. 이 회사는 볼보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와 르노삼성하고 같이 뭘 하면 만들고 르노삼성에서 생산도 하고 국내에서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한다는 목표니까 예. 제가 르노삼성 분들하고도 조금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르노삼성이 지금 팔고 있는 모델 외에 앞으로 어떤 걸 생산하느냐에 대해 계획이 르노그룹 차원에서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르노가 잘해야 르노삼성도 일감이 생기는데. 그럼요. 게다가 이제 친환경차로 잘 가고 있는데 르노삼성은 친환경 계획에 아예 배제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르노삼성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도 지리 자동차의 그 하위 브랜드와 함께 손을 잡고 뭘 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조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과 비슷한 풍의 디자인 차가 우리나라로 곧 넘어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이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중국차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중국차들 뭐 정말 무섭거든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들 해외에서 중국에서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차 중국 전기차들이 막 속속 내걷고 있고 예.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지금 포부는 뭐냐면 왜 예전에 TV 생각하면 소니 천국이었잖아요. 브라운관 시대에. 그랬죠. 브라운관 시대는 도대체 소니를 어떻게 이기냐. 그렇다가 그게 디지털 TV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삼성 LG가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기존의 그 레거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 LG가 한 것처럼 중국차도 내연기관차는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가 좀 해보겠다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요 표 한번 보시면 요즘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잘 전 세계 전기차 업체 판매 순위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만 아, 저 연간 상반기 올해 상반기예요. 근데 테슬라가 압도적이지만 2위도 중국 업체.
4위도 중국 업체, 7위도 중국 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중국 차가 물론 이게 중국에서 워낙 전기차 시장 제일 크고 요즘 중국 내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를 우리가 너무 떠오르고 있어서 무시할 네.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도 해볼 좀 해보려고 인터뷰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 모르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나는 모르고 있죠. 아 중국 전기차 네, 회사하고 네, 아니 회사하고 아니고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전문가분을 아, 중국 전기차 공부 좀 해볼까. 중국 전기차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렴할 거 아니겠어요? 저렴하겠죠. 지금은 뭐 들어오는데 훨씬 뭐 돈이 더 들어서 네. 홍강민이 중국의 홍강민이라고 아, 뭐든지 수입해오려 공식 수입하려면 돈이 좀 들죠. 인증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나 들어오면 좋겠다. 네, 들어오면 좋겠다. 하여튼 뭐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예. 참 국내 시장도 뭐 뜨거운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안승찬 기자와 함께한 주인장 백브리핑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 잠시 후에 한겨레 신문 김경락 기자와 함께 뜨거운 이야기. 지금이라도 그냥 안 하면 집에 갈게. 재밌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